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SK가 먼저 공을 가져갑니다. 잡았습니다. 안쪽 투입. 이정혁 돌아서면서 올려놨지만 손영준이 따라 들어오면서 득점을 올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빙 돌파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좀 팀플레이가 잘 이루어진다고. 오! 3포인트! 하하. 아,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내줬습니다. 김민섭 패스. 오! 다시 한번 페인팅으로 수비를 완전히 날려보내고 득점. SK는 실책 이후에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실책을 좀 보완하고 이 코트. 킥아웃 패스. 패스가 유기적으로 돌았습니다. 와. 자, 엄청난 고각으로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저 3점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득점이거든요. 유로스텝 올려놓습니다. 김민섭. 서지원 돌파.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엔드원. 서지원입니다. 퀵아웃 패스. 와이드 오픈. 3. 김준석입니다. 흥미진진한 경기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준. 서지원. 오, 유로스텝 올려놓습니다. 서지원의 득점. 2쿼터 막판 추격이 지금 디펜스를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SK가 앞쪽으로 속공 연결됩니다. 윤준혁 왼손 레이어 득점합니다. 현대 모비스도 있는 과정에서도 여의치 않고 올라갔습니다. 오, 지금은 완벽한 밀고 올라갑니다. 오, 김민섭도 그대로 응수했습니다. 역전을 강민재, 김민섭 열렸어요. 김민섭의 3번 김민섭. 김민섭 선수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쉽죠. 그래도 윤준혁 다시 들어갑니다. 엔드원 윤준혁.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주워 둘렀고요. 확인 차례 득점 떨어집니다. 스피드가 엄청나네요. 서지훈 선수 정말 빨랐거든요. 자, 강민재 엔드원. 강민재 득점. 빼주는 과정 김준석이에요. 올려놓습니다. 김준석의 2포인트. 아, 점차. 아, 빅샷이 터졌습니다. 승리를 확정하는 3점 차로 SK를 누르고 결승에 선착합니다. 뭐 현대